아, 집에 다 왔다. 이제 여기만 가면은 우리 집이다. 아,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좀 있으면 만나 뵙겠네. 그러면서 고향 갈때 하이패스 구간 지나서도 방심하지 마십시오. 하이패스에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갑니다. 여기서 앞차가 안 가요? 빵! 이런. 아씨. 안 가서 빵 했더니? 그냥 멈추네? 아씨. 이 차는 1, 2 들어가려고 그랬대요. 1, 2 들어가려고 그러면 미리 오른쪽 깜빡이 키지. 아, 하이패스 구간 그냥 쭉 가면 되는데,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끝나자마자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? 이번 사고, 보험사는 100대 0이래요.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. 아니, 고속도로는 쓰면 안 되잖아요. 그냥 쭉 가야 되잖아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깜빡이 켜고 뒷차한테 예고를 해줘야 되잖아요. 이쪽 깜빡이 켜고요. 깜빡이 켜면, 저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, 그럼 내가 이해를 하죠. 근데 브레이크만 살짝 잡으니까, 아, 빨리 가. 그럼 빵에서 갈줄 알았는데, 펑! 멈추면은. 저는 앞차에게도 한20% 정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. 속도가 느리니까.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으면, 그럼 앞차 잘못 더 커야 되지만, 지금은 속도가 빠른 구간이 아니고요. 그래서, 저는 앞차 20%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요. 어떤 분은 앞차 개시마다 더 잘못이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20에서 20% 전후, 한 30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유 없는 급제동이잖아요. 이유 없는 급제동. 뒷차의 안전거리 중요합니다. 지금 제가 뒷차가 더 잘못이란 것은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빵만 할게 아니라 저 차가 빵하고 앞으로 쭉 빠져준 다음에 내가 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. 속도에 따라서 앞차 잘못이 더 크냐, 뒷차 잘못이 더 크냐, 그건 속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. 요 차는 100대 빵 주장한다는데요. 법원 가세요, 법원. 소송 가서.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유 없이 급제동하는 거. 이유 없죠. 난 이쪽으로 가려고. 아, 가더라도 앞으로 쭉갈수 있는데 왜 어디서 갑자기 멈춰요? 어떤 분은 저 보복 운전하냐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. 보복 운전은 아니고요. 앞차가 뒤에서 빵하니까 앞차가 놀래서 그렇겠죠. 그럼 미리 오른쪽 깜빡이 켰으면 괜찮잖아요. 100대 0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.